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9일 저녁 6시입니다. 봉천동, 서울 봉천동에 있는 인헌고등학교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헌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주 이념 편향적인 극히 정치성이 있는 교육을 시켰다. 특히 마라톤 대회를 할때 반일 선동 구호를 강제했다라고 학생들이 주장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학생들을 정치 도구, 이념 도구로 가르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 대해서 인헌고등학교에서는 교장 나승표 씨 이름으로 입장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비판 기사가 많았는데, 이 나승표 교장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 해명을 한번 들어보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지문을, 교장 선생 이름으로 된 공지문인데 10월 25일자입니다. 그 주요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인헌고등학교 교장 나승표입니다. 10월 17일 있었던 인헌고 마라톤 대회 이후 교사가 반일 감정을 주입한다. 학교가 사상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 학생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정문 앞에는 연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 교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구호와 귀를 찧는 듯한 확성기 소리 때문에 학교는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고 심리 상태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학생들은 학급별 자치회의와 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학년 문제에 대한 외부단체의 개입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불확실한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이에 기초하여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인헌고의 현 사태에 대해서 객관적, 합리적, 이성적 판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면 시비는 쉽게 가려집니다. 문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승표 교장의 이야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현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뭐 했는데 이 쟁점이 된게 마라톤 대회 관련 사건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밝힌 내용, 학교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일 구호를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반일 구호를 강제를 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내어놓은 해명문을 보면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준비물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준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 대상 1, 2학년 전체 학생, 주제 임시정부 수립 100년, 일본 경제 침략 반대, 동아시아 평화. 여기서 문제는 일본 경제 침략 반대라는 말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관리 강화를 과연 경제 침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 정권이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경제 침략이라는 용어는 정파적 용어고 매우 과장된 용어입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구호로서 예시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선운문 띠 제작은 뭐 국어, 역사, 사회, 영어, 과학 시간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렇게 쭉돼 있고요. 예시를 했습니다. 대한국인, 노 안사요. 이건 불매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보이콧 자판. 이거는 문제입니다. 자판을 보이콧하면 안 되죠. 일본은 우리의 준군사동맹국입니다.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침했을 때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한국은 우리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콧 자판하면은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일본을 거부한다. 이거는 무조건적 반일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눈은 가려도 과거는 가릴 수 없다. 예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띠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했죠. 임시정부 수립 100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이거 학생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아직. 일본의 경제 침략 반대. 이것은 반일 선동입니다. 친일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 실현. 이것은 친일 적폐는 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보수층을 겨냥한 이 정권의 용어입니다. 이것은 친정권적입니다. 그리고 국민 분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연결해 놓으면은 이게 이른바 민족 공조에 의한 반일 선동이 되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 세력을 규탄하는 컨셉으로 되어버립니다. 이걸 고등학생들에게 예시를 해가지고 이런 글을 써가지고 등에 붙이고 띄어라. 미래는 청소년에게 맡기고 어른들은 일본 경제 침략을 막아주세요. 이것도 학생들이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저 한국의 좌파 세력이 지난 여름에 부르짖었던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마라톤 대회 참가 시 반드시 선운문 띠 사용 방법. 반드시 선운문 띠를 개인별로 준비한다. 당일에 제공하는 핀을 이용하여 등에 붙이고 뛸수 있다. 선운문 띠는 양손에 펼쳐 들고 뛸 수도 있으며 머리띠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자,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주장하나 선생들이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주장하나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 관련 해명입니다. 본교는 매년 주제가 있는 마라톤 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평화를 주제로 하였고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여 나라 선언을 주제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사전에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학급별로 선언문 띠를 제작하였습니다. 활동 시기가 광복절 직후였던 만큼 한창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반일 관련 내용을 쓰는 학생도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여기 예시를 한게 반일 선동 구호를 쓰라고 예시를 한것 아닙니까? 마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피해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당일에는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만든 선운문 띠의 구호를 독립만세 부르는 것처럼 외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띠의 내용을 선창하고 전체 학생이 뒷부분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했다는 거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띠의 내용은 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축하, 대한독립 만세 등의 문구와 태극기 무궁화 이미지를 주로 이루었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론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8월 말경 제작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반영되어 경제 침략 반대 일본 제품 불매와 관련된 문구도 꽤 있었습니다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 학교가 딱 지정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대한국인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보이콧 자펜 노 안사요라고 했는데요. 마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세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반일 구호를 써가지고 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당당하지가 못하다는 생각 듭니다. 여기 예시로 든 거, 아베 정권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일본의 경제 침략 반대, 친일 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 실현, 미래는 청소년에게 맡기고 어른들은 일본 경제 침략을 막아주세요. 거의 전부 다가 반일
순동구호를 예시를 했고 학생들이 거기 따랐고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한 게 아닌데 학생들이 제작한 띠의 내용은 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축하 대한독립 만세 등의 문구와 이 시기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론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 있던 8월 말경 제작되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반영되어 경제 침략 반대 일본 제품 불매와 관련된 문구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겁니다. 마라톤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만든 선언문 띠의 독립 만세를 부르듯이 외치는 활동을 하였다. 작년 마라톤 대회에서 도중에 띠를 버리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띠가 없으면 완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달리기를 완주하여 1등한 학생도 띠를 분실하였으나 문제 삼지 않았으며 상장을 수여하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이 해명이 사실과 다릅니다. 나눠준 마라톤 안내문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은 제발 바깥에서 학교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 해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양해를 구하든지 이 학부모 양해를 구하든지 학생들이 학교가 해명한 게 사실에 부합한다 하는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승표 교장은 북한의 고등학교와 이 자매결연 같은 교류를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붙였네요. 학교장으로서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께 적지 않은 고통을 드려 죄송하기 거지없습니다. 정중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요. 사실관계가 뭐냐? 사실관계가 뭐냐를 정확하게 다 틀어놓고 거기서 시비를 가리고 그 다음에 고칠 거는 고치고 하면은 학생도 좋고 학교도 좋고 교사도 좋고 나라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교육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분별력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분별력은 처음에는 진위 분별력, 피하 분별력, 선악 분별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분별력의 출발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쓰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